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습니다. 오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.4% 늘어난 35만 5천 명으로 기록됐습니다.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저점을 찍은 뒤 3월까지 커졌다가 다시 축소했습니다.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 4천 명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90%가량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크게 줄었습니다.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가입자가 늘었습니다. 청년층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만 1,000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.